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의 1300m 8경주. 일요일 과천 8경주입니다. 승부강도를 A급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걸음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박태룡 기수 오늘 컨디션 좋죠. 태룡이가 두 번 막 명진 물패의 외곽 선입 투입 두 번 명진 물패를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주력 한방 아나짜리 안쪽 게이트에서 투입으로 따고 올라올 자 1번 마 합산 마초를 노립니다. 자 쌍복식 두 번 1번 외곽에서 칩해 나오는 9번 명진불패의 뒷심도 돋보입니다. 1번 학산보아초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명진불패 안쪽에 5번 서천라이언이 3위였습니다. 미더스컵 챌린지 경주 제출의 OBS 코리아 스프린트 출발했습니다. 작년도 디펜딩 챔피언이죠. 7번 마 리메이크는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현장 예시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멀리서 왔는데 자 21번 아나키스트 컨디션 뭐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백길이로 팔릴 만큼 능력마인지는 아직 눈으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백길이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오면 틀립니다. 없고요. 제스퍼 크론에 뭐 비록 전지주로 해서 뛰긴 했습니다만은 자 능력이 있는 마필이요. 한방 같습니다. 쌍복식 7번 8번 두 마리의 일본말 남거리 약 100m 바깥쪽에서 제스퍼 크로네를 제치는 리메이크 카와다 기수 리메이크 역시 빠른 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1700m 국산 5등급 서울의 4경주 1호 경마 마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노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자 5번 마 빅 블레드입니다. 조재로 기수 앞선에 나갈 수도 있고요. 5번 빅블레드를 쌍복 대가리로 놓고 2번 최강연마 5번 대가리에 2번 중독선두 지켜내고 있는 5번 빅블레드와 조재로 기수 선두 버티기에 나서 있습니다. 2번 최강현마와 문세영 기수가 2위권 유지하고 있고 3위권 다툼에는 3번 승리공주와 오수철 기수가 종반 3위까지 올라섭니다. 5번 2번 3번 3마리가 앞섰습니다. 출발합니다. 부산 경주의 4경주 금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선행 경합이 치열한데 자, 이번 경주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말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3번 마 용비칸이 이번 경주 딱 걸린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1번 마 그린샤프에 때립니다. 쌍복식 3번 1번 2위까지 진출 안쪽 1번 그린샤피를 위협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버티는 그린샤피와 바깥쪽 치고 나오는 용비칸 두 마리 싸움에서 안쪽 그린샤피가 1마신 반마신 바깥쪽 3번 용비칸의 도전 속에 안쪽 그린샤피가 선두를 지켰습니다. 경주리 900m 3경주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3번 마 새벽 질주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 방은 자, 트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6번 마. 일품성. 쌍복식 3번, 6번. 5번, 8번, 4번에 3, 4, 2, 3. 5번이 3위까지 손으로 3번. 새벽 7주 6번 일품성 2위로 5번 대박. 금요일 경과 마지막 경주 8경주. 금요일 제주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8번 마 천하제패. 자, 한 번 더 놓고 때립니다. 자, 요 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도 놓고요. 6번 용천호 8번 대가리에 6번 용천호가 가세합니다. 2번이 뒤로 밀렸고 5번 6번 싸움에 외곽쪽 8번 천하제패가 외곽쪽을 치고 나면서 막판 역전에 성공합니다. 6번 5번 2위 싸 8번 6번 5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경주리 1000m 제주 4경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요. 자 이성민이가 그래도 선입전개 충분하게 펼칠 수 있는 4번마 갈라봉 대가리로 놓고요. 대가리로 놓고 자 1번 수호초 2번 달천왕 4번 대가리에 1번 2번 중 1번 수호초가 2위까지 그러나 2번이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4번 1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